가시죠, 신부님. 네? 그렇게 힘이 드느냐. 힘들거든 쉬었다 오너라. 나는 먼저 간마. 신부님이 쉬시지 않는데 제가 어찌... 말했지 않느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일각을 지체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이건 정교가 아니라 보행입니다. 어허, 보행이라니 흥치 않다. 앞서 피해 길을 가신 분들에 대해 듣지 않았느냐. 그에 비하면 이 길은 차라리 축복이니라. 아마 이쯤이었을 게다. 이쯤이라뇨, 신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붙들린 건 말이다. 안드레야! 안드레야! 표정이 왜 그러하냐? 그토록 찾아다니던 내가 아니더냐? 금방신남. 베라,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 이제와 무엇을 겁내랴? 어리석은 남, 그것이 니놈들의 한계다. 네가 좋아하는 기도나 실컷 해가라.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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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죽어요! 여쳐라! 제보가! 어머니, 뭘 보고 있는 게냐? 어서 내려오너라. 아버님이 내준 과제는 다 했느냐? 아직요. 제때 과제를 못하면 어찌 된다 했느냐? 종아리 열대요. 가자. 그런데 어머니, 뭐냐? 저 하인이 왜 매를 맞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다. 교위대감이 천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천주께서 처음 세상을 내실 때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본따 만들었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내 남 없이 그분의 자녀이며 동등한 형제가 아니니라. 예. 이처럼 다 같은 형제끼리 높고 낮음을 가려 함부로 핍박해서야 되겠느냐? 아니 됩니다. 그래. 이 예미는 네가 훗날 저 가여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러하겠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자. 뭐야, 안 가고 이거. 빨리 가자. 뭐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뭐해? 누워, 빨리. 아, 그뽕이 말인 게나? 아, 그랑께 그것이 말입니다. 뭐, 교회 어른이 어떤 양반한테 빚을 졌다 갑시다. 그런데 교회 어른이 그동안에 그냥 술에, 노름에, 지집질에. 기집질이 뭔데요? 지집질이요? 그, 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저기 지집을 데리고 놀러 댕긴다 뭐 그런 말이제라. 놀러 가서는 뭔 일거리를 했는가는 몰라도. 무슨 짓이요? 예? 아, 뭐 그런 것이 있어. 어린 사람 말 필요 없고. 하여튼 이 교회 이 어른이 그동안에 돈을 홀랑 다 날려갖고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져 버렸다요. 그래서 돈 대신 덕봉의 어린 딸내미를 애쇼 이 얘기나 가시쇼 하고 줘버렸다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아, 그랑께 덕봉이가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 불고 속이 터져버렸지라. 그래서 그냥 교회 어른 내외가 저는 안채에다 불을 질러불고 도망갈라 했다요. 저런. 그런데 재수도 지지리도 없지. 개우 장식문 하나 딱 태우고는 교회 어른한테 그냥 걸려버렸다요. 아, 아깝다. 그래서요? 아, 그래서는 무엇이 그래서예요. 도련도 봤다시피 그냥 반 뒤지게 얻어먹고 끌려갔지. 참 이상하다. 분명히 잘못은 교회 어른이 했는데 왜 하인이 끌려갔을까? 그러게요. 내 말이 그 말이단께요. 이연병, 아, 썩어 빠지려면 나라법이 그렇단게 어찌겠어라. 년장, 아, 어디 천것들이 사람 되지 봤습디요?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자빠지지 않은 개 돼야지보다 못한 인생이지라. 제복이 밖에 있느냐? 예, 아버님. 가라. 이따가 같이 놀러 나가자. 네, 도련님. 잘 썼구나. 특히 천주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발상이 좋다. 천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럼 이제 나가 놀아도 좋습니까? 원, 노는 것이 그리 좋더냐? 제가 열심히 뛰어놀아 건강해지면 하느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쟤들이? 얘들아.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너희들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른 게냐? 천주 공경가요. 왜요? 길거리에서 함부로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큰일 난다. 그렇잖아도 요즘 오가 작동법이니 뭐니 해서 백성들끼리도 서로 천주교인을 감시하고 고변하는 세상이다. 끌려가면 너희들 목숨도 살았다 할 수 없어. 알겠느냐? 네. 네. 그만 가봐. 네. 그쪽, 그쪽.
저쪽이 많아요. 야, 그거 물고기 하나 붙였냐? 바보같이. 뭐라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바보라고 그랬다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너 씨. 아, 참으세요, 도련님. 싸우지 마세요.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 그래, 제기 맞다. 제사를 안 지내다 보니 이게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구나. 헌데, 천주교인들은 왜 조상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다. 천주님 외에는 절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지. 허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지 말라 해서 예를 갖추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한낱 글자를 적은 나무 조각에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며 맛보지도 못할 음식을 헛되이 영혼 앞에 진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참으로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다. 한 해 중에 몇 번 음식 진설에 잡수지도 못할 부모에게 절하는 게 나으냐? 늘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살피는 것이 나으냐? 마음에 모시고 살피는 것이 더 낫습니다. 헌데 아버님, 어머님. 천주교인들은 조상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여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님께서도 그래서 돌아가셨고요. 그래, 그랬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관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요? 두 분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우린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느냐. 다만 늘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길 뿐이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허나 천주교를 믿지 않은 이에게도 어느 때이든지 죽음은 올 수 있는 법.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사람답게 천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니라. 애비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예, 아버님. 덕을 회복하면 돈과 만난다. 좋은 말씀이에요. 생각만이 분영부영사 어른과 이주판서 대감 드셨사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두 분 형제님 대감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사이좋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뭐라고요? 아직도 사악의 무리가 있단 말입니까? 예. 뽑을수록 더 솟아나는 잡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질긴 무리들입니다. 나는 좀 잠잠해지는 줄 알았거늘. 아니, 그 신년에 그 피바람을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입니까? 어떡하시렵니까?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가만두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지. 반상의 구분도 못하는 사특한 자들을 어찌 가만둡니까?
이게 다 서학인이 뭐니 하며 잔뜩 이 나라에 헛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이요. 이대로 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반과 상노, 아녀자와 남편들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해괴한 의식을 치른다 합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이게 다 뒤에서 저들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요. 문제는 궁의 내실과 저들이 한 통속이라는 사실이요.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저들이 온전히 득세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지켜온 권세인데 감히 더욱이 반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어찌 나라를 통째로 맡긴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왕 대비 마마, 사가 오라버니께서 드시었습니다. 어서 매시거라. 예. 절은 필요 없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어머니. 예, 마마. 이렇게 이른 시각에 드시게 한 것은 내 오라버니에게 일러둘 말이 있어서입니다. 하교하옵소서, 마마. 근자에도 그 유진길이란 자와 교의하십니까? 그러하옵니다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일문을 넘어뜨릴까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천주학을 믿는 자와 교의하시다니요. 왜 자꾸 빌미를 만드십니까? 송구하옵니다, 마마. 당장 그쪽으로는 발길을 끊으세요. 내가 입장이 아주 난처하지 않습니까? 하오나, 마마. 서학은 분명히 배워볼 가치가 있나이다. 지금의 이 나라를 바치고 있는 낡은 사상으로는 더 이상... 끊으세요. 예? 근자에 들어 감시꾼들이 출몰하고 있어. 나도 여러분 듣고 봤소이다. 한양 살피제라는 곳에서도 한밤중에 교인이 12시 붙들려왔답니다. 기도 모임 중이던 것을 한 동네 사람이 관아에 고변한 모양입니다. 죽일 놈들. 우리도 조만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대체 우리가 잘못한 일이 뭐란 말이오? 저들에게 해를 끼쳤어, 뺏기를 했어. 조용히 평화롭게 천주님 모시고 살겠다는 것 아니오? 혹여 자신들이 틀어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길까 두려워서겠지요. 그게 어디 저놈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았답니까? 제멋대로 피바람 일으켜놓고 그 바람에 떠밀려 올라앉은 게지요. 이제는 저들의 욕심과 뻔뻔함이 참으로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오. 해서 산골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오. 지금으로선 그 수밖에 없지 않소. 골배 맛이란 것이 안전하다 하오. 이거야 완. 멘탱이라고 하소? 그렇네. 진지게 자네들을 면천시켰어야 하는데 이제야 하게 되었네. 천주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일세. 하다 그런 말씀 마셔. 아니 소윤네들이 말만 종이었지. 아 조선천지에 어디 주인네한테 사람 대접받고 사는 종들이 또 어디 있습디요.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네. 자 아무튼
이제부터 자네들은 종의 몸이 아니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게.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왜 기쁘지 않은가? 아유 그럴려 있겠습니까? 맨첸 되는 것이야 좋지만은 그동안에 쌓인 적 하면 말이 많이 은혜도 다 못 갖고 헤어질 일이 섭섭해서 그런다. 나도 섭섭하다네. 허나 이것은 천주님의 뜻일세. 잘들 살게. 아니 이제는 조속으로 시중 들어질 이들이 없을 것이야. 허니 제 할 일은 제 손을 직접 해야 한다. 네, 네 아버님. 그리고 난영이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둘 거라. 그러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부인 고생스럽겠으나 부인께서도 이젠 직접 손수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딸이 소인 달봉이와 가을인데요. 함께 가겠다. 예 나리. 어차피 소인들도 천주를 믿을게요. 안전한 데로 가서 살아야 안겠습니까? 그러고 나리나 마님이나 농산일도 익숙치도 않음시로 소인들 도움 없이 어찌근 살아가려고 그래요. 고맙네 그리 말해주니. 아, 다 그런 말씀 마셔. 고마운 것이야 소인들이 더 한게요. 가을이 네 생각도 그러하냐? 네 마님 저도 함께 가서 두 분을 돕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알겠네. 허나 이제 두 사람 종의 신분은 아니니 우리한테 매여 살지 않아도 되네. 예 마님. 좋은 소식이라니요. 한양 정바울의 형제댁에 불란서 신부님이 들어오셨답니다. 하여 사흘 후에 특별 미사를 집절 하신다 하오. 아, 정말입니까? 예, 다 함께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언제 또 불란서 신부님이 집전하시는 미사를 들릴 수 있겠소? 그러하오만 한양은 워낙 감시가 심해서. 저도 좀 두렵습니다. 저희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허나 어둠의 의지에 다니면 됩니다. 더욱이 미사를 드리는 곳에 비밀 장소가 있어 아주 안전하다 하오. 허나 곧 모내기도 해야 하고. 다녀와서 내가 도와드리리다. 효중이만 두고 가는 것도 뭐하고 제복이랑 같이 자라고 하면 됩니다. 모청 그러하다면 가시지요. 아주 아주 나리야 나리. 아유 아주 나리. 아따 참 같이 가시지 않게요. 자네는 왜? 우미 아 나리만이 먼 길 가신디 소인이 수행해야지라. 그러지 않아도 되네. 아따. 어차피 소인도 물건 받으러 한양에 가야 한단께요. 그런가? 그러면 같이 가세. 예예예. 얼른 가시죠. 예예. 예. 아, 괜찮으시겠지?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지. 난 왠지 불안한 게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별일이야 있겠냐. 참 태평하구나. 넌 부모님이 걱정되지도 않냐? 난들 왜 부모님이 걱정이 안 되겠냐. 나도 걱정되고 불안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까지, 언제 붙들려가 죽을지 두려워하면서까지 우린 왜 천주를 믿어야 하는 걸까? 효중아,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천주를 믿어서 우리가 더 잘 된 일이 뭐가 있는지.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해졌지 않은가 말이야. 기와 집도, 땅도 모두 버리고.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꼭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어야만 잘 사는 게 아닌 거라고 들었어. 모르겠다. 내가 생각이 얕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먹고 그저 잘 입는 게 잘 사는 모습인 것 같다. 날 이해시켜봐라. 네가 이처럼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의 천주는 왜 침묵을 하시는 거냐? 침묵이 아니다. 이것이 천주께서 내게 내려주신 길이다. 뭐라? 나는 조선의 첫 사제다. 무릇 처음 길을 여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는 법. 후대에 올 사람은 나의 피를 밟고 일어나 천주님의 뜻을 완성할 것이야. 그것이 천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야. 너의 천주가 진정 살아있다면 이 보승줄을 풀어 널 어디든 데려가시겠지. 그리고 살아서 후대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할 것이야. 아니 그러하냐? 난 여전하구나. 그분은 수수나 이적을 부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그래. 내 부모도 그렇게 말하셨지.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더냐? 누구 때문이더냐? 나도 내 부모님 이름 마음이 아프다. 하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지 않았느냐?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 우린 어차피 목숨을 내놓고 전진영을 믿고 있지 않았느냐? 네놈이 끝까지 입만 살았구나.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내 똑똑히 가르쳐줌. 네 부모 때문이었어. 네 부모가 내 부모를 죽게 했어. 말이 심하구나. 어찌 그런 망발을. 망발? 이게 내가 말하는 법이다. 망발이라고. 아, 효중아. 마침 잘 만났구나. 너희 양친께서 하루 이틀 더 머물렀다 오신다는구나. 예? 무슨 일로? 왕심리에 사는 너희 당숙께서 며칠 계시다 가람에 붙으셨다. 당숙께서요? 한양엔 감시가 심하다는데. 별일 없으실 게다. 염려 말거라. 그럼 먼저 들어가거라. 눈깔 똑바로 뜨고 댕겨 이 사람아! 이미 똥줄에 불이라도 붙었다냐? 왜 저 난리여? 참말로. 야! 왜! 아이고 왜! 아이고! 아 연병아! 아이 어떤 놈의 자석이! 아이고. 사실인가? 아 그렇다게요. 소연이 이 두 눈을 똑딱히 뜨고 봐서라 아주 개끗듯이 끄고 가더란게요. 가신 벌렁벌렁 그런 거. 이 일을 어쩝니까? 이 일을요.
같이 가자 하지만 않았어도. 그만. 그만 가주시겠습니까? 여중아. 가주세요. 두 분 얼굴 보글 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시라고요! 잘못이에요. 일이 될 줄 알았나요?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린 것이 저리 큰 상처를 입었으니요. 우리가 평생 옆에 두고 보살펴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하지만 우리를 보려할지요. 살려놓으세요. 살려놓으라고. 안에 있느냐? 예, 아버님. 야심한 시각이 온데 어찌? 조용히 나서거라. 널 보고 싶어 하신 분이 있단다. 두 분께 인사드리거라. 모방 신부님이시고 이분은 신부님을 수양하시는 현성문 가룰로님이시다. 모방 신부와 대건의 첫 만남. 그것은 조선인 최초의 사제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와의 만남이었다. 신부님께서는 이곳에 신학생을 선발하러 오셨느니라. 신학생이 무엇이옵니까? 장차 사제가 될 사람 말이니라. 신부님께서는 신학생 중에 한 명으로 너를 낙점하고 오늘 보러 오셨느니라. 저를 말입니까? 왜 저를? 자네가 전스님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다고 들었네. 그래서 마카오로 자네를 데려가 사제로 교육하려 하네. 마카오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수마일리 떨어진 외국일세. 근데 그 멀리 마카오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알다시피 조선에서는 신학생을 교육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래. 자네의 향은 어떠한가?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온지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네. 천천히 생각해보고 답을 주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범하다 하나 전들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면 거절하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오라. 자신이 없느냐? 자신 없으면 안 가도 된다. 아닙니다. 이 길이 제 길이라면 가야죠. 다만 기도하거라. 은총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거늘 어째 이리도 불안할꼬. 천주님의 뜻이겠지요. 저같이 약한 사람이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먼 곳으로 떠나면 저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관가에서 알게 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천주님, 저희 가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세례명은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안드레아로 하겠습니다. 선보왕, 선조왕, 선영의 이름으로 김대곤 안드레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행장은 제대로 꾸렸느냐? 예, 아버님. 평안하셔야 됩니다. 내 걱정은 할 거 없다. 몸 상하기 쉬운 것이 객지 생활이니라 부디 몸을 돌보거라. 상님, 저도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데려가 주마. 누이, 잘 부탁해요. 걱정 말고 잘 다녀오너라. 아저씨, 잘 부탁해요. 아따, 염려 붙들으려고 잘 다녀오시란께요. 갈 길이 멀다. 어서 나서거라. 꼭 돌아오겠습니다. 사제가 되어 꼭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맙구나. 언제 돌아오시는 겁니까? 갈 길이 신선하니 기약이 없다. 내가 돌아오면 넌 한 산의 지엄이겠구나. 조석으로 끼니거리지 마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그만 들어가거라, 베로니카. 그래, 영원히 떠나라. 난 이제 천주를 믿지 않는다. 인사들 나누게. 함께 유학을 떠날 동료들일세.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최영업 토마스입니다. 최광재 프란치스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자네들의 여정을 인도할 김 프란치스코 형제. 반갑네. 잘들 해보세. 안드레아의 첫 인상은 강했다. 동년배들보다 훌쩍 큰 키에 시원시원한 말투. 그에게선 뜨겁고 푸른 기운이 넘실댔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고 유학에 필요한 공부를 함께하며 형제의 정을 나누었다. 낯선 타국에서의 고단한 유학길을 함께 가는 동기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6개월 후 우리는 마카오로 향했고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발길이 무거웠고 신학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했다. 걷고 자고 다시 일어나 걷기를 6개월. 그 길고 험한 여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발톱이 빠져 발가락이 짓물렀고 늘 허기가 졌으며 벌레들이 몸을 갉아먹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고난의 서막에 불과했다. 아니, 안 돼요! Desses inteligentes, Padre, Filho e Espírito Santo, solo um solo Deus. Japo, chong, pogyo, bujang. Ye, gi dureul malseum itdago habnida. Japo, chong, pogyo, bujang. Imhyo jungira haobnida. Chonjugyoin-e gwanan jungyohan jeongboga isseobnida. Jeonha, eonjekkaji dugo boshiryo hasiobnikka? Kudeoro dumyeon-eun geolnan-eul ilkil sudo isseobnida. 저들은 임금도 없다고 부모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다 할 큰 병고는 없으니 염려 놓거라. 집안 식구들도 모두 무고하니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저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힘써 천주님의 큰 뜻을 공부하기만을 바란다. 자네 모르고 있었나? 예? 무슨 일 있습니까? 이것도 천주님의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